여기다가 봉인해놓는데 봉인해놓은 거예요? 내 맥주를! 우와. 그래서 남자친구가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네.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인끼리 하는 멘트보다는 할머니가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 제발 빌런이 되지 말아줘. 막 아, 키우세요 막 먹을까요? 막 이러고 문 여세요 문 여세요 지금 당장 여세요 막. 공복 유산소를 했습니다. 근데 수건이 연휴에는 수건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못 씻고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가서 지금 씻을 예정이에요. 화이팅! 마포에 있는 하늘공원에 주말에 좀 산책하러 나왔는데 생각보다 길이 험하네요. 뭐 이제는 일부러라도 어딜 가든 좀 일부러 멀리 내려서 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습관이 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량이 좀 생겨질 것 같아서. 벌써 이렇게 식단한지도 이제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중독적으로 먹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한번 가야겠네요. 그냥 카메라 들고 한번 가서. 네. 근데 프레임을 빼야 돼요, 저 생각에. 거기서 또 이게 일이 커지긴 그리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다른 데보다 얼굴이 또 그때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치를.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일상 촬영하시는 줄 알았죠? 어, 네.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다이어트 하면서. 지냈죠. 어, 네. 네. 저 이거. 멘트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원래 제가 머리가 이쪽에 놔두고 네. 여기에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를 해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머리 방향을 이쪽으로 바꿨어요. 제가 자꾸 TV 보면서 핸드폰도 아~ 하고 이래가지고 네. 제가 여기다가 그냥 놔둔 거예요. 아, 버리기는 좀 뭐 하고 핸드폰을 좀 네. 멀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선 충전기 되는 곳, 알람 되는 거여가지고 네. 이걸 해가지고 지금 휴대폰 충전 어디서 하세요? 핸드폰 충전을 이제 일로 데리고 왔죠. 사실 여기도 좀 가깝긴 하니까. 여기 머리가 여기 있네? 너무 길어. 이거는 이거 딱 일교를 무제한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기로 전화 약속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약속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약속해줘요. 네. 자기 전에 휴대폰을 놔두고 우리 자는 걸로 여기다 놓고 이제 아, 자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네. 딱 해놓고 우리 그 슬립 앱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냥 켜놓고 여기다가 네. 이런 환경 변화가 생기는 게 진짜 필요해요. 그럼 네. 이게 습관이 될 거예요. 네. 네. 이거 아, 예, 이거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환경 개선. 사실 지금쯤이 뭔가 의지로 하기에는 힘들 시기예요. 네. 그러면은 네. 내가 의지를 안 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사실 세윤님 같은 어떤 그 브레인 타입에는 제일 좋아요. 그런 게 뭐가 있나. 냉장고 한번 돌아갈까요? 어? 냉장고. 우럼이에요. 냉장고에 있던 저희 맥주. 냉장고 봐도 돼요? 아, 네, 봐도 돼요.
도단거랑 오 요거트. 저도 이거 먹어요. 샐러드 해가지고. 되게 좋다. 되게 오 탄산수. 버섯이 되게 많네. 순간 맥주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되게 잘 바꿔주셨네요, 진짜. 위에는 메디솔라죠. 우리 그 윈다이어트 도시락. 맞아요. 좋아요. 어? 이런 거 뭐야? 콘치즈 떡구이.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안 돼요. 있으면 먹고 싶다, 솔직히. 안 되겠다. 버려. 그래도 냉장고가 나쁘진 않네요. 냉장고에 있던 그 치킨 거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엄청 있었는데? 여기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는 봉인해놨어요. 여기다가 봉인해놨는데. 봉인해놓은 거예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 이렇게 하셨구나. 맥주도 있네. 우와. 야, 이렇게 다 봉인해놓으셨구나. 맛있습니다. 이런 걸 드셨구나, 집에서. 아, 그러네.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사실 너무 위험하다. 위태위태하다. 얘 세윤님의 어떤 그 어규디가 해놨다는 게 좀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해요. 예. 진짜. 이렇게 진짜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는 거. 보이시죠? 오, 이거 사실 이건 진짜. 야, 이거 많이 남았는데. 예. 이거 심지어 한 입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한 변동성 안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허용해 줄 만한 정도의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시켜보고 내가 좀 견뎌내고 하는 것들 해봐야죠. 근데 그런 건 사실 어느 정도 목표 체중에 좀 도달했을 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술은 얼마나 드세요? 술은 다이어트 하면서 딱 한 번 먹었어요. 딱 한 번. 진짜요? 어쩔 수 없이 그 송별회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분위기를 깰 수 없어서 좋아요, 그때 좋아요. 소주로 그때 한 세 잔 정도 먹었어요. 세 잔. 네. 술 마시면 다른 음식을 참기가 더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원래도 약간 술을 조금 해독을 좀 못 하거든요. 술 먹으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술 먹고 나면은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단 거를 엄청 먹고 막 탄수화물 엄청 먹거든요. 네. 아예 술은 무조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술이 약간 조직과에서는 이렇게 초자아를 없앤다고 하거든요. 그 감자가 술에 녹는다 이렇게 하는데 나의 전두엽 같은 게 녹는다 생각하면 좋을까. 통제력이 확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거는 저희가 가져갈게요. 예. 제가 여기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뭐 보물이 있어요? 여기 있었구나. 예전에는 보물이었지만 사실 이게 진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네. 가끔 왔다 갔다 보이면서 참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은 마음의 평온함이 달라져요. 그죠? 네. 평온하지 않으신가요? 네. 안녕. 평온해질 겁니다. 인내력 달아요, 이거 있으면. 없는 게 그냥 마음 평온해요. 이거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맞아요. 이거 생겼어요. 그러네. 아이고. 배럴 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요새 이제 운동하죠. 네,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운동? 운동이요? 네. 홈트. 홈트 하죠. 잠 안 오시면 이거 스트레칭 하면 되게 좋아요. 이완돼가지고 그것도 좋고. 요새 뭐 남자친구분과 데이트나 뭐 이런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만한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은 뭐 어때요?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채워지지 않던 재미를 사실 저기에서 약간 좀 충족시키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찾는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네.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는 듯. 남친과 같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남친분 반응은 어때요? 어떻게?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하고. 네. 어저께 남자친구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네.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멘트보다는 할머니. 아이고, 얘기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오랜만에 보는 그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뭐 대학 보내놓은 다음에 반가운 마음에 하는 멘트. 남자친구분이 이제 그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같이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줬어요. 이런 건 먹어도 돼? 저런 건 해도 돼?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봐주고. 만약에 제가 뭐 안 먹는다 하면은 본인이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나타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하고. 되게 배려가 있네요. 네. 여러 활동들이 또 있잖아요. 그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 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데이트라고 하면 되게 정적인 것들만 많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좀 동적인 데이트들 같이 걸으면서 뭐 본다든지 뭔가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고 너무 잘하고 있고 체지방만 쏙 빠지셨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력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분 현명하신 게 이거 머리 위치 바꾼 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TV를 볼 수가 없게 보면서 주무실 수 없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휴대폰만 좀 바꾸면 네 휴대폰 저거 하시면 훨씬 좋죠. 이게 휴대폰 할 때 사실 재미없어도 계속 보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 재미있는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할 게 없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빼버리면 오히려 다른 걸 할 수가 있고 차라리 음악을 처음부터 틀고 있으면 약간 덜 지루하니까 따로 좀 보는 거를 안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그동안 해라 해라 오히려 주변에서 부추겼던 일이다 보니까 그때 뭔가 미각도 다시 열어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안색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람이 젊어졌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다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 세팅을 좀 봐보자. 어떤 세팅이요? 냉장고에 뭐 들었나요? 아, 그것을 사실 있어. 짜증 세팅 같은데요? 이게 풀밖에 없어요. 오, 뭐야? 뭐 싸져 있는 게 뭐예요? 저게 다 야채예요. 배도라지 야채를 있어요. 제가 종류별로 샀거든요. 얼마세요? 와. 집에 있을 때도 웬만하면은 네. 너무 막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는 걸 좀 피하고 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할 때도 그냥 이거 들고 네. 서서 이렇게 생활습관 생활습관 네, 그래서 좀 거든이 네? 시킨 대로만 맞아요.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집을 아늑하게 잘 놓고 사시는 편이네요. 부은 캐스너. 아, 네 맞아요. 견과류도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네. 제일 그나마 입에 맞는 걸로 좀 믹스로 된 거 샀는데 네. 어느 순간 캐시너스 골라먹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캐시너스 사자 해서 자극추가 높으신 편이어가지고 네. 계속 건강하고 네. 정말 자기가 잘 맞는 거를 찾는 게 즐거움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느낀 게 제가 섬유질 섭취하는 것 때문에 네. 많이 느꼈거든요. 네. 처음에는 화학적인 접근으로 네. 단위 중량 대비 섬유질이 제일 높은 식품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미션이거든요. 멋있다. 섬유질을 네. 먹는 게 미션이라서 네. 현미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도시락을 먹으니까 굳이 네. 추가로 섭취하기 좀 애매하고 그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역을 찾았거든요. 네. 미역을 근데 사실 그냥 물에 불려서 그냥 먹었거든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네. 저희 센터에 매니저한테 드렸더니 네. 놀랐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시킨 적 없다고. 생미역을. 기계검사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그것도 그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분을 매칭시켜주신 거잖아요. 그걸 좀 많이 크게 느꼈어요. 지금 담당자분께서 제가 사실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정치가 좀 진행되는 와중에 아침에 연락을 주세요. 네. 오늘 어떠신가 이렇게 말하면 저도 모르게 좀 약간 투덜거렸어요. 먹은 것도 없고 치킨도 다 했는데 왜 안 마시냐? 네. 그랬더니 약간 저랑 다른 기질인 사람이었다면은 어떡하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혹시 어제 뭐 드셨나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네. 아 진짜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거하고 원했던 그런 사실 그랬던 거예요. 무작정 위로한다고 해서 제가 뭐 기분이 풀린다거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범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할 말 잃었어요. 네, 아 뭐 제 뿌듯함을 얻고 갑니다. 네. 부모님이 진짜로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사람이 이게 정말 중요하신 게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셨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 얘기 크게 듣지 않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확 꽂히시면은 쭉 가시는 경향이신데 그런 거 우리가 좀 다행히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가지고 오 거기 딱 맞게. 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사실 다이어트 이번에 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쉬웠던 게 먹는 건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안 먹는 게. 근데 그게 보니까 정말 유전적으로
그게 아, 쉬운 사람이었어요. 네. 제가 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네. 바로 역시 논리적 설명이 그거에 통하는 사람이네 역시 기재 성격에 맞게 역시 하니까 네. 설득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게 네. 컸던 것 같아요. 쾌락적 식욕은 사실 배가 부른 게 아닌데 계속 뇌에 자극으로 먹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냥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점점 이제 망가지고 펑션이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걸 딱 끊으니까 휙 갑자기 거기서 확 네. 나온 거죠 진짜.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전에는 살이 잘 찌기 쉬운 방법을 교과서적으로 이제 수행했으면은 지금은 그 반대를 교과서로 수행하니까 확실히 금방 변화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잘 안 자고 막 그랬어요. 잠도 안 자고. 그 혹시 집에 선글라스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저거 선물 드린 게 뭐냐면요. 네. 이게 그 빛 광치료기처럼 아. 되게 센 네네. 광이 나오거든요. 뒷면은 이제 수면등이고 앞면은 이제 되게 밝은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머리 근처에 두고 타이머를 맞춰두면 네. 기상으로 이제 햇빛이 생기거든요. 아. 저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이요. 이제 밤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절대적인 일조량이 너무 떨어져서 이런 걸 좀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게 만럭스 정도 나오는 거라서 멀수록 좀 적게 오니까 30cm에서 1m 사이에 두시고 아침에 밝아지면서 깨시면은 깨실 때도 좀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잠 잘 오겠다. 네. 좀 체중이 이제 감소되면서 좀 느끼시는 뭐 좋은 면들이 있으세요? 좀 뭐 일단 스스로 느끼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활동력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게 느껴져요. 아까 여자친구가 네. 원래는 잘 안 나가고 네. 나가도 빨리 들어가고 싶고 좀 제가 찡찡댔는데 네. 한 번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어디 가가지고 뭐 막 샤브샤브 같은 거 먹은 다음에 네. 또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에 가서 거기 한 바퀴 돌고 대학생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생의 데이트가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두 바퀴 돌고 네. 집에 와서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러면 유산소 제대로 하시는데요?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옛날 같으면 중간에 이미 힘드니까 힘들죠. 역시 활동량도 좀 늘고 몸도 네. 좀 가벼우시고 맞아요. 체중이 감량되면서 내가 뭔가 좋아진 느낌을 자꾸 좀 인식을 하는 게 네. 추후에도 맞아요. 이제 자꾸 좀 힘들 때면 아 그런 느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돼서 좋았던 것들을 어딘가 기록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좋아졌는지 그게 즉각적인 보상이니까 그걸로 사실 가는 거거든요. 뭐 당뇨나 이런 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걸로 와닿지도 뭐, 않으시고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먼 미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하시면서 느껴지는 그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한 네. 느낌이나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그런 관계가 또 좋아지는 면들이나 또 체력적인 면들을 자꾸 좀 리마인드하면서 지내시면 좀 더 계속 이 동기부여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선순환 타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데서 도파민이 안 나오면 자극적인데 이제 꽂히는데 오히려 이제 건강과 관련된 쪽에 이제 관심이 가시니까 점점 선순환이 되고 이제 이렇게 뭐 공부한다고 나쁠 게 없잖아요. 맞죠, 맞죠. 너무 뿌듯하네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뿌듯한데요. 제가 사실 주변에서 네. 이제 네. 아, 좀 바뀐 모습이 보이니까 네. 궁금했어요. 가서 뭐 하냐, 네. 뭐 어떤 도움을 받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기계적인 관리도 있고 하겠지만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 제일 컸던 거는 저를 이제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네. 좋은 방법으로 네. 알려주시고 그걸 따를 수 있게 어떤 원동력을 주신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때 분석을 했을 때 한솔님 기질상 이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득을 하는 맞아, 게 맞아. 포인트다. 맞아, 맞아. 본인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남들이 막 압력을 넣는다고 결코 되지 않으니까 친해져가지고 하세요도 안 되고요. 맞아요. 나 생각해서 빼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거를 약간 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과학적 접근이라는 게 어투로 하는 게 아니다. 친구도 얘기해. 나도 못하는 거를 해놨다. 저라는 사람을 내용을 전달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통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지금 이게 왜 그 친구는 저랑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왜 통하지? 처음엔 싶었대요. 이걸로 바뀐다고? 이걸로 바뀐다고 그래. 아니 이걸로 설득해. 먹지 말고 움직여. 이거 내가 한 말인데.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너무 그러니까. 저희 원래 이게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 뭐 충전기도 빼고 냉장고에서 이제 뭐 냉동식품 있으면 좀 빼고 뭐 그러려고 했었는데 전 진짜 실제로 이렇게 네. 저희도 이제 집에도 오고 계속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로 이렇게 직접 접하는 건 저희도 뭐 개발은 했지만 그쵸. 처음이라서 너무
확신을 주실 것 같은데 뿌듯함을 얻고 갑니다. 이 방향이 맞다. 동생이 처음에 시작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네. 오빠 제발 빌런이 되지 말아줘. 막 뭐 아 키우세요 막 먹을까요 막 이러고 막 잡으러 가고 막 그 사람 잡으러 가고 막 완전 막 치킨 먹고 이러고 문 여세요 문 여세요 지금 당장 여세요 막 창문에 뭐 던지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말아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제 저한테는 좀 도움이 크게 됐다. 계속 재밌게 즐거운 것들 찾아옵시다. 네.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던 빌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요새 들고 나갈 게 뭐 락스 이런 거밖에 없네. 인생 좋아요. 나와주세요.